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가량은 성취와 힐링 방송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의 정법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화장하였는데 혀는 타지 않는다. 예, 이런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외우는 금강경은 구마라 집 스님의 번역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었던 금강경을 현재 우리가 수지 독송 공부하고 있는 한문 금강경으로 번역한 분이 구마라 집 스님이라는 것입니다. 구마라 집 스님은 중앙아시아 구좌국 출신으로서 7세에 어머니의 권유로 출가하여 12세 때 인도로 유학을 가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도에서의 그의 스승 수리야소마라는 사람은 특별히 구마라 집 스님에게 부촉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빛이 장차 동방에 미치려고 한다. 동북방인 중국 쪽으로 가서 법을 전하라. 구마라 집 스님은 공부를 잘한다고 이미 온 천하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구좌국에 다시 돌아와 잠시 쉬고 있는데 전진의 부견왕이 여광이라는 장군을 시켜 구마라 집 스님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광이 구마라 집 스님을 모시고 전진으로 오는 중에 전진이 망하고 후진이 들어섰습니다. 후진의 요흥이라는 왕은 여광에게 구마라 집 스님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곧바로 무력으로 여광의 군사를 무너뜨리고 구마라 집 스님을 후진으로 모셔왔습니다. 후진의 요흥왕은 장안에서 구마라 집 스님이 경전을 번역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스님은 9년 동안 74종류의 경전, 즉 총 380여 권의 경전을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늘 외우는 금강경, 법화경, 아미타경이 이때 구마라 집 스님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전들의 옛날 책 한 장 본 앞쪽 또는 뒤쪽에 보면 한문 번역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진의 요흥왕은 이런 구마라집 스님의 천재성이 아까워 국가의 큰 인물을 생산할 목적으로 반협박해서 일찍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당시 많은 스님들은 구마라집 스님의 결혼을 문제 삼아 번역 자체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마라집 스님은 단언하셨습니다. 내가 번역한 경전에 티끌만한 틀린 점도 없다면 내가 죽은 뒤 혀만은 타지 않고 남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스님이 열반에 드시자 곧 화장하였는데 다 타버린 제 속에서 정말 혀만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합니다. 결혼과 번역을 연관시켜 비방하던 스님들은 그제서야 그 비방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있는지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제가 불자들 중에서 훌륭한 인물 많습니다. 그분들의 강의와 번역의 공로가 결혼으로 인해 폄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을에 살면서도 부지런히 경전 공부, 마음 공부하신다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과 똑같이 정법을 익힐 수 있고 크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자라 해서 절대 소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자매 채널 BU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매 채널 BUD에는 많은 스님들, 대중 스님들의 법문이 올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 법문도 거기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자매 채널 BUD 좀 많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채널 케이부타 빌리지, 부처님 마을,
또 중국어 채널 K불타 부처님 마음도 구독, 시청해 주신다면 불교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간포도량 무일선언에서는 단기 출가자, 예, 단기 출가를 하면 뭐 일주일, 보름, 한 달, 석 달, 1년 예, 이렇게 짧게 출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단기 출가자 및 그리고 정식 출가자, 정식 출가자라 하면 예, 60세 미만 또는 55세 미만 건강한 남자 불자로서 절에 들어와서 그 뒤도 인생을 출가해서 스님으로 사는 그런 길입니다. 정식 출가자 모집합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원성취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관세음보살